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칠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609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에서 4절 먼저 합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다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새겨서 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또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구원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여러분 니느웨 그러니까 수도인 아수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수르를 무찌르고 애굽까지 정복하던 시대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대 왕은 누구였냐면 이 왕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부패하고 탐욕하며 불의를 저지르고 그런 왕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선대인 두 번째 위 선대인 요시아 왕과 다르게 이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불의를 그렇게 저지르고 나라가 그렇게 되니 왕이 그렇게 되니 나라가 또 그렇게 불의하게 살았지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하박국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심판, 이 하박국이 선포했던 심판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다른 선지자와 좀 다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이까?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읽고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있다는 것이요. 소통이 있어요. 또 3장에 보니까 오늘 읽었지만 그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1절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2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보게 되면 소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판 중에도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본문에 가면 나 듣지도 않겠다. 내가 내가 어떻게 간구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보지도 않고 내 귀도 막고 그런 본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박국서는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과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답이 없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소통이 막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대화하는 것 또 이 사람들이 관계에 있어서 토라지면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해줘요.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나도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주 답답할 지경에 이르고 아주 참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회개하고 싶어도 말씀해 주셔야 내가 바로잡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내가 무엇을 시정해야 될지 이렇게 보게 되면 교역자들도 과거에 보게 되면 이 담임자가 말할 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뭐라 그럴까요? 감정도 상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럼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하면 나만 갖고 그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말도 안 해주시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이 많은 교육자들이 있죠. 이 책망을 들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서 고만한 그릇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말해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대화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은 임할 것이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이 이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하나님 그런 메시지 주시면 어떨지 아프지요. 아프고 힘들지만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중에 3장 끝에 가게 되면 기쁨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러므로 재앙의 반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반대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 해결이 되는 것은 축복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심판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믿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이 견뎌지는 줄로 믿습니다. 3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라. 참 보십시오. 여전히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뼈가 흔들리고 막 뼈에 막 다가오는 아주 사무치는 환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없지 않아요.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의 고백은 굉장히 심한 고통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져서 고백합니다. 비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더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되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나라가 망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경계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망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뭐 구원할 수 없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할. 그러나 하박국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입니다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축복, 이 심판이 뒤집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대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시오 즐거움이시오 구원의 반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 참 어려운 길 지금 가고 계십니까? 참 애매한 고난 받고 정말 내가 받을 이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닌데 나의 어떤 뭐 인척이나 뭐 친구나 교회 사람이나 뭐 수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호와로 힘을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삼으세요. 하나님이 그것, 그 고백에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서를 이 안에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신약은 또한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구원 받았나요? 물질적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 여전히 망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예수님까지 죽인 상황이지요. 그러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소망 이야기하고 이 열두 제자가 성령받고 소망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같은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야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마스크 쓰고 참으로 힘든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도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어떤 힘이길래 저들이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단을 쌓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박국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짧게 묵상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2장, 오늘 읽었던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이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뭘 명하셨냐면, 야, 그러면 내가 이 하는 말을 반드시 판에 새기다. 하나님은 이게 보이게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몰래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몰래 하고 남몰래, 물론 선행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 정말 중요한 것은 판에 새기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여러분이 미국 땅 가게 되면 여러분 이 사인 있죠.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사인이 누구나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말을 타거나 병거를 타거나 뭘 타고 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판에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좋은 말씀, 구원의 말씀, 용서의 이 메시지, 이 참으로 이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말해야 돼요. 말할 수 있고 명백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언을 선명하게 판에 새겨서 다른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 즐겨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계시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 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이 선지서들은 다 계시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묵시록, 계시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알고 끝나지 마라. 여러분은 하박국이라고 이 성경에 버젓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선지서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야 너만 보고 읽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시잖아요. 핑계할 수 없게, 핑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내가 새길 수 있도록, 나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여러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꼭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강원도 산골짜기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한 세네 명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된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여행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저 소년 부모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애가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입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가보니까 막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 아이의 출처를 알고 싶을 것 아닙니까? 뭐 나중에 막 능력도 나타내고 막 그러니까 이 소년이 누군가 그랬더니 나사렛에 있는, 그때 배척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입니까? 알 수 있게 계시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게 오신 것 아니고 오신 후에도 그 행적과 그 언행은 다 알 수 있도록 계시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가만히 있어 너는. 그리고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알 수 있도록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다른 것 이야기하나요? 뭐 제가 뭐 저에 대해, 저는 뭐 그러셔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계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우리의 무슨 뭐 대단한 사역, 뭐 어떤 것,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좋아, 그건 두 번째 문제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계시했느냐? 너 살아생전에 이 세상 있을 때 아 주님 제가 피곤해서요. 아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럴 거예요. 나는 그 일 하러 내가 고통받으러 참 그렇지요. 예수님 조금만 생각해도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 주님은 참으로 계시하려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죄 때문에 고통받아도 불만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억울해하고 참으로 핑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시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시하시러 오심은 아 이것은 뭐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 좋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막 판이 되어서 막 계시하고 막 거리에 뛰쳐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명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막 원망하죠. 엄청나게 원망하고 여러분 그걸 보게 되니까 출애굽이 14장에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따랐어요. 찬양하고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바로 건너온 그 앞에서 바로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걸 본다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5장에 원망이 막 터져 나와요. 마라에 이르러서 막 쓴물이 나오니까 원망을 그냥 한 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그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홍해가 갈라지고 저는 우리는 다 건넜는데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수장시켜버려. 여러분 그것을 본다고 할지라면 그것을 녹화했다고 할지라면 원망이 나올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을 해냈습니다. 주님의 계시를 보고도. 근데 주님은 인자하셔요.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단번에. 원망도 즉각적이었고 구원도 즉각적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근데 그런 인생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몇 년 반복됩니까? 40년이 반복돼요. 이것은 정말 뭐 4개월이면 갈 길을 그렇게 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어요. 구원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다면 정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원망을 해내고야 많은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은 또 보란듯이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뱀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노뱀 누구나 볼 수 있게 장대 높이 여러분 쳐다만 봐도 구원받는데 이젠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요? 전 이것을 보면서 전율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뭐 다른 이스라엘 백성 볼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제는 계시를 해도 뭐 본척만 척하고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구원 받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세가 된 우리 모세의 사명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계시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그 교회를 위시한 이 선봉에선 우리 교회를 선봉으로 한 이 단민족 기대회랄까 여러 가지 이 부흥에 이 정말 원하는 이 계시에 여러분 계시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시한 이 진리를 계시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있는 이상 나라와 민족은 아직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십시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는 we should do more than enough.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것 이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 정도면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렸으면 됐지. 왜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십니까? 아, 그렇지요. 왜 그렇게까지 계시하려고 하시죠?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불러가라. 여러분, 우리의 enough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충분함은
마귀가 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책략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enough를 more than enough,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고 계시하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됐다, 내가 이 더 큰 일을, 더 큰 일에 너를 참여케 하겠다, 그런 귀한 역사를 맡기는 주님 세운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누려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즉각적인 심판도 있었듯이 즉각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회복과 부흥이 눈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인생, 우리 어려운 지금 정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지만 주님 눈앞에서 여러분 축복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보이기를 원하며 그 일을 하는 데 모든 정성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